제가 이전에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젊은 나이에 나름인 경제적 자유를 이룬 마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영상이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말고도 제 지인이 아버지께서도 건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크게 인생이 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두 사람의 소름 돋는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게요. 일단 마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클은 영국 출생의 20대 초반 남성입니다. 에어비앤비를 수년 전에 시작해서 현재는 거의 100개 가까운 임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즉, 아무것도 안 해도 매일 돈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 수익화 시스템을 설립한 거죠. 하지만 오늘 어떻게 돈을 벌게 되었는지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면모가 아닌 마이클이 어떻게 그의 내면의 그릇을 키웠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요소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마이클과 사우나를 자주 갑니다. 거기서 이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털어놓는데 제가 어느 날 마이클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혹시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믿어? 그랬더니 마이클이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마이클은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집안은 이슬람교를 믿기에 무슬림입니다. 그렇게 본인은 알라를 믿는다고 해요. 저는 여기서 흥미로운 스토리를 하나 들었는데 그가 어릴 적엔 사실 종교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말 간절하게 부자가 되고 싶어서 15살 때부터 이슬람교에 빠지기 시작했고 신을 믿으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너무 돈을 버는 게 간절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하네요. 마이클을 보면 상당히 장난기가 많고 아직 나이도 23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린애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어린 나이에 하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했다는 게 솔직히 저는 상상이 안 갔어요. 어찌됐든 그만큼 목표를 간절히 원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이슬람교의 특징을 말하자면 마이클에게 듣기로 무슬림들은 정해진 시간에 하루 5번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마친 뒤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신에게 요구하는 기도를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네요. 거기에 플러스로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하는 기도는 신이 더잘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기에 매일 밤 잠에 들기 전 기도를 하고 잠에 든다고 합니다. 즉, 그렇게 매일 총 6번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기적같이 10대 후반부터 친구들과 재미삼아 시작했던 의류 사업도 잘 되기 시작하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큰 어려움 없이 자신이 싫어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성공하고 필요한 인맥들도 알아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특징이 정말로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자신의 기도가 정말로 신에게 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로 두터운지 느낄 수가 있는 점이죠. 자기가 그렇게 사업을 크게 확장하려고 생각을 한 것도 아닌데 의도치 않게 자기 고객들 중에 억만장자 고객들이 나타나고 이 억만장자 고객들이 자기 부동산이 너무나 넘쳐나는데 이거를 관리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마이클에게 애야, 내가 부동산이 한 20채, 30채가 있는데 너가 다 받아갈래? 나한테 한 반값에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네가 렌트를 해서 돈을 벌든지 말든지 해. 이렇게 한 번에 수십 개의 임대 자산을 좋은 가격에 거래를 하는 등 끊임없이 사업이 확장되고 있어서 자기도 어리둥절하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성공에도 복리가 있다고 느낀 게 마이클이 근 50년 동안 50개의 임대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몇 개월 사이에 한 3, 40개가 더 생겼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마이클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성공, 행복, 건강을 신에게 돌리고 있었어요. 자, 이제 저희 지인의 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친구분의 아버지께서는 스포츠를 상당히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 스포츠를 하던 도중에 크게 다치셔서 하반신 마비가 됐다고 합니다. 의사분들께서도 답이 없다고 하셨죠. 그때부터 아내분께서 같이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가서 예수님께 정말 간절히 빌고 기도했다고 하네요. 물론 재활치료도 열심히 하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기적처럼 지금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신 겁니다. 현재는 멀쩡하게 두 발로 걸어 다니시기 때문에 이전에 하반신 마비였다고 말하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전에 열심히 일하시던 중소기업의 사장님께서 이 아버님을 너무 좋게 보시고 회사를 아버님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가족도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데, 당연히 이제는
절실한 기독교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알라가 마이크를 성공하게 했을까요? 혹은 예수님이 이 친구 아버님을 다시 걷게 해주었을까요? 아니, 애초에 그 전에 알라가 정말로 존재하고 예수가 정말로 존재할까요? 그건 우리도 모릅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증명할 수도 없지만 반대로 없다는 것도 증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고작 해봐야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참고로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종교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부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의 성격에 맞게 이 현상들을 형이상학적으로 풀어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분들은 종교를 믿기 시작하고 나서 인생의 송두리째 바뀔 수 있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그건 바로 광적인 믿음입니다. 정말로 초자연적인 힘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할게요.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들어주는 신이 있을 거라는, 혹은 그들의 믿음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마이클은 돈을 벌기 위해 기도만 한 게 아닌 계획을 세우고 시도를 했죠. 하지만 신이 매 순간 자신을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있다는 믿음이, 확실한 신뢰와 그 알미 있었기에 걱정 없이 끊임없이 자신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다시 걷기 위해 피땀 눈물을 흘리며 재활치료를 당연히 하셨겠죠. 하지만 예수가 자신을 걷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포기할 일도 없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를 매일 100번씩 100일 동안 쓰면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말을 듣고서 100일 노트를 시작한 뒤로 인생이 변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1년 목표와 2022년 목표를 전부 다 이루었죠. 수익이 10배씩 증가했습니다. 과학적으로 100일 노트를 통해 인생이 변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저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라 믿었고 그 사실을 믿은 저에겐 정말로 그 기적이 일어났죠. 자,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기적인 목표 상기였습니다. 마이클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알라에게 6번씩 기도를 하면서 그때마다 목표를 빌었죠. 동일한 목표를 매일 6번씩 상기시킨 겁니다. 아버님은 하루에 3번씩, 4번씩 예수님에게 기도를 하면서 목표를 빌었죠. 동일한 목표를 매일매일 최소 3번씩 상기를 시킨 겁니다. 저도 매일 아침마다 목표를 200번씩 썼죠. 자신이 명확한 목표를 하루에 여러 번씩 반복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명확한 목표를 알고 그 목표를 하루에 여러 번씩 반복했어요. 결국 이게 다 뭐죠? 어퍼메이션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슬람 기도가 답이다, 기독교 기도가 답이다, 뭐 어퍼메이션이 답이고 100일 노트가 답이다 라면서 방법론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여러 번씩 각자의 방법으로 자신의 목표를 상기시키며 뚜렷하게 각인시켰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이클에겐 알라, 아버님에겐 예수, 저에겐 100일 노트나 확언이었을 뿐, 결국 과거의 결과에 인생이 통째로 바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의 목표가 100%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면의 확신과 반복적인 목표 상기였습니다. 모든 성공에는 노력과 실행이 따릅니다. 하지만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노력과 실행은 나올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자기 인생이 실패할 거라고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노력과 실행을 할 동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기에 모든 기적은 확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할 때 본인은 그걸 보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훨씬 더 자세한 인사이트를 원하시는 분들, 혹은 본인의 현실화 사례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초월자 마인드 링크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빠이!